안녕하세요. 오늘의 여행지는 스위스 알프스, 그 중에서도 빼어난 자연경관과 재미난 액티비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피리스트예요. 이제 저와 함께 알프스 액티비티를 즐기러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인터라켄에서 피리스트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델발트를 거쳐 가야 하는데, 인터라켄 동역에서 산악 열차를 이용하면 그린델발트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린델발트역에서 내려 조금만 걸으면 레스토랑과 호텔, 그리고 여러 상점들이 늘어선 도르프거리라는 마을의 중심지가 나와요. 이곳에 우리를 피리스트까지 인도할 곤돌라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이 있고, 조금 있다 우리가 탈 트로티 바이크를 반납할 장소도 있어요. 자, 이제 곤돌라를 타고 피리스트로 올라가 볼 텐데요. 곤돌라에 올라타면 알프스산이 감싸 안은 듯한 마을이 올망 졸망 모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알프스에 올라간다면 멋진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자연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빼놓는다면 여행이 매우 아쉬울 것만 같아요. 산 정상인 피리스트부터 그린델발트까지 총 3개의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액티비티는 바로 트로티 바이크예요. 와, 트로티 바이크? 이름도 너무 귀엽네요. 서서 타는 트로티 바이크는 계속되는 내리막길을 아무 힘들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브레이크만 있는 무동력 바이크예요. 코스 중간중간에 내려서 경치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면서 편히 구경할 수 있어서 인기가 정말 많은 액티비티예요. 이제 피리스트의 두 번째 액티비티인 마운틴 카트를 타기 위해 다시 곤돌라를 타고 함께 올라가 보시죠. 곤돌라에 올라타면 계속되는 동화 같은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게만 돼요. 아, 너무 예쁘다. 마운틴 카트 또한 브레이크만 있는 무동력 카트이지만 가파른 내리막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라요.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하며 여유롭게 알프스의 멋진 전경을 만끽해보세요. 아, 너무 아름답고 멋질 것 같아요. 세 번째 액티비티는 피리스트 정상에 있는 플라이어예요. 2168m의 정상에서 1955m의 슈렉벨트역까지 줄 하나의 몸을 의지하여 최대 84km의 속도로 빠르게 내려오는 정말 스릴 넘치는 액티비티예요. 그리고 피리스트 정상에는 클리프워크가 있는데요. 클리프워크는 절벽길을 따라 쭉쭉 걸어가는 완전 스릴 넘치는 산책코스인데요. 멋진 풍경을 감상하다 잠시 아래를 바라보며 까마득하게 높은 산 정상에 와 있음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곳을 지나면 클리프 워크의 전망대와 멋진 포토스팟이 나와요. 여기는 피리스트 클리프 워크 옆에 있는 레스토랑 겸 카페예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멋진 절경을 바라보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피리스트 전망대 끝에서 만년설로 덮인 알프스의 절경을 배경으로 빛나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담아가 보세요. 이상으로 힐링의 도시 알프스와 액티비티의 명소 스위스 피리스트였습니다. 와! 이곳에서 여러분의 휴가를 즐기시며 힐링하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